올해 진짜 많이 오네, 비가.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막 녹화가 야외를 마련했는데 뭐. 네. 종국이네 집. 아니, 이 정도 비면 뭐 괜찮지. 괜찮지. 최근에 그 야외 마스크를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우리 그 스태프분들도 속속 그 야외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안 하는데 좀 낯설어요. 모르던 분들이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여 동안 하관은 가린 채로 인사를 하다가 하관이 드러나는 순간 전체적으로 좀 낯선 분들이 맴돌고 계신데 차차 적응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하시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소민이 또 MZ인 척하고 오는구나. 오늘 또 엄청 놀리겠네. 어텐션. 가발 안 하고 왔어. 아, 아니, 일찍 또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소민아, 아유. 아유. 손 갔다 왔는데. 소민이. 야, 이거 뭔지 알아. 소민이 빡 돌게. 아, 소민이 드라이 하고 왔단 말이에요. 소민이 빡 돌게 아주. 벌써 오프닝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형 안녕하세요. 야,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프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디파에서 나오셨구나. 디파구나. 패스! 아, 이거 월드컵. 패스! 야, 너 이거 뛰고 싶다. 디파에서 패스! 슈아! 월드컵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밤 10시에 대한민국! 대국의 전사들이 빈파에서 나오셨구나. 목이 아직 안 자랐네. 아유, 지호야. 지호야. 어머, 오빠 오랜만에 모자를 되게 예쁜 거 쓰셨네. 아, 그랬어? 비가 와가지고.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이렇게 초가집처럼. 비가 아니요. 아, 예, 오늘 컨셉이요. 그게 아니라 얘가 짧은 머리에서 기르다 보면 거지존이 있어요. 아, 지금 딱 거지존이야. 형은요? 오빠 그냥 거지죠. 오빠 거지. 형은 그냥 오빠 거지. 형은 왕초인 것 같은데. 평생 거지죠, 난. 오빠 거지. 오빠 거지. 헤헤. 이거 뭐야? 안녕. 아, 젊은 척 하지 마. 뭐예요, 오빠? 오빠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하가 네. 이거 하는 순간 끝난 거야, 끝났어. 이게 끝났어. 오빠 안녕하십니까요. 오빠 요즘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요즘 이렇게 해요. 형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형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 야삐하자, 야삐 이렇게 야삐 딱 오고.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 둘, 셋. 야삐. 그게 뭐야? 저게 뭐야? 공순이. 저게 뭐야? 공순이. 이거 완전 옛날 거야. 진짜 공순이 옛날 거야, 진짜 옛날 거야. 아, 이거 몰라? 요새 이건데. 알아, 알아. 아, 너무 자, 그리고 웃긴다. 오늘 진짜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또 FIFA 위원장 우리 또.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 뭉칩시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11월 24일이야. 어떻게 할 거야? 월드컵 같이 볼 거야? 안 볼 거야? 형, 지 비워요? 오빠! 아니, 오빠! 너희들이 비우라면 비울게. 오빠 돈 내기 한다고 그랬잖아. 돈 내기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오빠 돈 내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피파 위원장이 2만 원씩 내는 게 돈 내기 하는 거냐? 2만 원씩 내고. 아, 형 안 돼, 2만 원. 오빠 형수님 안 가셨어요, 진짜 미국? 어? 미국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 안 가셨고. 안, 제주도 가셨지?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제주도 야, 얼굴, 얼굴이 밝더라, 오늘. 텐션이 좋지? 어젯밤에 제가 그 공항에 바래다 주고. 소민아, 싱가포르 잘 갔다 왔니? 너무 재밌었어요, 오빠. 그러니까, 아니, 선배가 얘기하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어가지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형, 야, 아무것도 뭐 안 했던데, 술만 먹어. 술만 먹었대, 술만. 아니, 뭐 전복크림도 안 먹고. 술도 많이 못 먹었어요, 선영이가. 선영이, 짧아요. 선영이. 선영이, 선영이. 선영이가. 야, 너 지금. 너 지금 5일을 같이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왔는데, 선영이가 뭐니? 오빠, 아니, 저희가. 처음에 입국 심사 할 때 나 잡혀간 거 알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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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부터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입국 심사 하는데 저로 와보라는 거야. 그래서 선명이 이미 나갔는데 나 혼자 불려갔다? 근데 계속 나가는 날을 너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며칠 있었는데? 나 5일. 5일인가? 그 5데이, 5데이 하면 했는데 야, 그걸 못해서 그랬겠니? 아니, 야, 5데이! 왜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거에 집중하시지? 근데 보니까 그 뭐야, 뭐 그래. 입국 심사서에 떠나는 날짜를 쓰잖아요. 제가 2022년 10월 2일을 적어야 되는데 근데. 2202년 10월 2일을 아이고. 한마디로 그쪽에서 이제 아, 이 친구 심상치 않다. 너가 해야지. 쏘리 쏘리. 아이 깜깡이 깜깡이. 깜깡이. 너무 심각하게 계속 언제 나가냐. 확실히 한국으로 가는 거 맞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실수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지? 형, 소문 들었어요. 뭐요?
선명이랑 싱가포르 갔는데 클럽 갔다 온 얘기 들었어요. 아니야. 클럽도 갔어? 비밀이야. 비밀이야. 너 클럽 갔어? 와, 씨. 야, 너 근데 알아볼 텐데. 네, 근데 어차피 소민이가 갈 때 의상을 그런 의상을 챙겨 간다고. 드레스 아, 드레스를 아, 챙겨 갔는데 등막 이렇게 파지 그런 걸로. 아, 제발. 하지 마. 야, 그리고 우리 오프닝 때 선명이랑 소민이 춤 한번 보고 갑시다. 야, 야. 클럽 춤을. 야, 다른 걸 많이 보는데 뭘.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아니, 근데 저도 석진 오빠랑 소민이가 영상 전화가 왔을 때 옆에 있었어요. 어, 맞아. 옆에 있었는데 소민이가 너무 이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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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창호 선생님 계신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앞에서 지금. 선명이가. 오빠, 선명이는. 싱가폴 얘기 그만. 선명이는 비키니, 수영복, 검은색이 다 끈이야, 그냥. 그만! 다 끈이야, 선명이. 얘들 진짜, 나 진짜 미안한데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선명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어, 싱가폴 얘기 그만. 여러분, 저 한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네. 한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산! 남산타워! 남산타워 63빌딩? 남산! 남산타워! 남산타워 63빌딩? 강남대로! 63빌딩! 63빌딩! 63빌딩, 남산타워! 명동! 한국은행! 한강! 강남역! 저기 잠실의 높은 빌딩! 공대! 네. 맛집! 401! 401! 하나 딱 정해주시면 일단 룰 설명해드릴게요. 아, 야, 우리 어디로 갈래? 아니, 형, 멀리 갈 것 같은데 여기 근교를 얘기하죠. 그래, 그래. 어, 형, 남산 가면 100% 남산 갈 것 같은데. 유람선! 어? 저 지금 남산 얘기하면. 한강 유람선! 도산공원! 솔직히 서울은 도산공원. 한강! 한강이 유명해. 맞아, 한강. 저희들 알잖아, 아, 근데 한강이. 한강도 유명하지만 일단은 서울의 상징 하나를 꼽으라면 남산이 일단 남타, 남타. 서울의 상징은 남산타워.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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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건부의.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거 소민이 뭐 있어? 너 이렇게 잘라놓은 미용실? 유명해요. 유명한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앞머리 이렇게 잘라놓은 미용실? 가보자. 야, 네, 저기 서울의 상징.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서울의 그래서. 상징. 어? 자, 도, 그 이모컷. 부산에 있는 이찬아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이찬아, 이찬아 선생님. 아, 저기 강찬이 형, 감찬이 형 하나만. 강강찬이 형 한번 하나만 해줘요. 그래, 어디요? 서울 하면 어딥니까? 서울 딱 하면 남산타워. 아,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연령대 느낌. 그러니까. 아, 근데 MZ 세대들 얘기 들어보자. 연령대. 야,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자. 서울 하면 88 올림픽. 잠시 불렁새 소년. 88대교. 고돌이. 아니, 왜냐면 서울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하나만 꼽아. 이거 좀 그만해. 이거 다 지났어. 야, 이거 내가 다 그만해. 어디. 남산 픽스. 자, 하나, 둘, 셋. 남산! 남산! 한강! 네, 여러분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걸로 남산타워를 고르셨는데요. 네.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레이스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뭐 레이스로 하는구나. 네, 오늘은 제1회 유명한 동네 한 바퀴 레이스로. 아, 뭐죠? 좋다. 전원 걸음수의 함이 2만 보가 되기 전에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미션 성공 그대로 퇴근이고요. 아. 반대로 세 가지 음식을 먹기 전에 걸음 수합이 2만 보를 넘을 경우 미션 실패, 전원 벌칙입니다. 조금 걸어야 되네. 조금 걸어야 되네. 여기서 정해놓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세 개를 드시면 돼요. 오빠, 남산 돈까스. 남산 돈까스 가시죠. 남산 돈까스 가서 먹으면 되겠네. 네, 단 식사 메뉴는 특정 동네로 이동해서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 이거 우리 오키나와가. 그래, 그래. 그거랑 비슷한 거네. 스미마셍가 와타시 타치니 도이시 요리토 오미세요 오스스메 시테 쿠다사이 와쿠 소바 소바 소바랑 라멘 어소바 어소바 소바랑 라멘. 야, 이소바 삼라멘하고 간다. 야, 이소바 삼라멘이야. 그거랑 비슷한 거네. 그때 오빠 면만 먹었잖아. 면만 먹었잖아, 우리 가가지고. 근데 대신에 질문할 수 있는 문장은요. 땡땡땡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땡땡땡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이거 쉬워. 남산하면 근데 돈가스 나. 무조건 돈가스. 잘 됐다. 그리고 우동. 신사동 그쪽 골목 가면 간장게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당동에 가서 떡볶이. 그렇지. 약간 저 그런 식으로 좀 느낌이 가네요.
근데 메뉴나 식당을 추천받으면 해당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하시면 되지만 특정 명소나 명물을 추천받으시면 또 거기 이동해서 인증샷을 찍으신 후에 다른 시민한테 또 추천을 받으셔야 돼요. 아, 그렇지. 너무 잘못하면 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메뉴나 식당 추천에 실패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뭐 원하시는 다른 동네로 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 이동은 그냥 오롯이 알아서 이동하셔야 돼요. 도보 또는 대중교통 혹은 택시로만 이동하는 걸로 하고요. 아, 차가 없어요? 먹을 걸 성공하시면 저희 차를 타서 저희가 정해진 동네로 또 옮길게요. 성공하시면.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남산을 뽑으셨는데요. 지금부터 만복이 착용한 상태로 남산으로 이동해서 본격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이를 중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제작진이 확인하나요? 계속 확인하시면 저희가 돼요. 저희가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럼 맞출 수 있네. 그럼 맞출 수 있지. 그럼. 자, 이제 만복이 일단 착용할게요. 오케이. 네. 만복이. 형, 근데 남산 타워 만복이 형 잘 있나? 돈가스 인데가 엄청 멀어요. 아, 그러니까 남산 초입에 가야지. 만복이 이렇게 커? 잘 흔들리겠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 만복이 봐봐. 언제 시작하는 거야? 어디 있겠지. 지금부터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나 30, 나 다시 할게. 나 30, 나 다시 할게. 왜? 누나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해야지. 아니, 움직이지 마. 안 써. 전에. 많이 하면 안 되지. 많이 하면 안 되지. 나 벌써 66이야. 12야, 12. 자, 지금부터 걸음수 카운트 되고요. 남산 타워까지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출발해 주세요. 네. 근데 대중교통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 알지. 야, 그러면 일단 저기 버스를 타자. 왜냐면 버스 전륙차선 있잖아. 제가 노선을 볼게요. 아, 그래. 남산까지 가는 버스 있어. 케이블카 한번 탈까? 좋아요, 오빠. 왜냐면 케이블카 있는데 돈가스 집이 있거든. 맞아 맞아. 오빠 오히려 케이블카를 타면 더 동선이 줄어요. 야 약간 야 이렇게 걸으면 아니야 아니야. 그래, 필요 없어. 이상하지. 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지금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까지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오빠. 근데 두 번 타야 돼요 버스. 근데 두 번 타야 돼요 버스. 아, 또 갈아타야 돼? 네. 아, 형, 좀 번거롭다. 형, 한 시간 걸려요. 48분짜리. 택시를 탈까? 택시 타자, 택시 타자. 형, 한 시간 걸려. 아, 그러면 한 팀은 버스 타고 한 팀은 택시 타자. 택시 탈래? 그럴까? 그럼 네 명, 세 명. 복불복 하자. 그러면 네. 택시 타고 싶은 사람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싶은 사람 버스 타고 싶어? 전 택시 타겠습니다. 형.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지. 왜 민주주의야? 지목하자. 너 버스. 그래. 형, 지목으로 일단 너 버스 한 명. 일단 너 버스 한 명. 아, 그러자. 자, 하나, 둘, 셋. 너 버스. 싫어. 택시 탈 거야. 야, 밀지 마.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일단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 택시를 타자. 그래요. 예. 버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럽시다.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야, 안 돼, 안 돼. 하영, 안 돼. 야, 화장실 좀 어디 안 가? 안 돼. 저기 있어. 아, 멀어. 야. 오빠. 야. 버스 어떻게 숲으로 들어가? 안 돼. 지금 이따 와. 가서 자. 저 가다가 화장실만 오면 큰일 나. 아니야, 가서 가. 네가 미리 하고 와야지 왜 지금 갔는데. 갑자기 또 나오잖아. 제가 이제 전립선 안 좋을 때가 됐거든. 진짜 안 좋나 보다. 빨리 와. 아니 왜 갑자기 내 전립선 문제라고 그래. 빨리 와.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너 200걸음, 300걸음 늘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빨리 가. 지리는 게나 아니면은. 지려. 지리는 게나? 당연하지. 알았어. 나 진짜 지린다 그러면. 지리네. 가요 그럼. 가면 돼요 우리 집. 걸어요? 렛츠고. 다 천천히 걷는다. 자, 갑시다! 걸음걸이가 다 이상해! 엉거주춤. 아, 이게 비가 많이 오네. 아, 이거 로드미션 하는데 이게 뭐야, 오랜만에. 남산은 돈가스. 아, 비가 안 왔어야 되는데, 아. 몇 번을 얘기해요? 짜증나네, 세 번. 마스크가 여기 있나, 우리? 마스크 있어야 돼요, 마스크. 택시 타고 오려면 마스크 해야 되겠다. 교통 잡느라고 막 시간 다 보내고. 뭐 어떻게 뭐 출발하니? 오늘 휴일이지? 저희 지금 비가 갑자기 또 와서 택시가 안 잡힐 것 같아서 예. 일단 제작진 차로 남산까지는 이동. 알겠습니다. 안 잡히는 거 쉬는 날이어갖고 또. 이 로드미션 한번 도와주시죠. 남산 갑시다. 그럼 일단 남산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네. 자, 빨리 타자. 우리가 이동해야 돼, 빨리. 지금. 그래, 재석아, 네가 운전해. 내가 운전해 돼. 가시죠. 아. 아, 지금 이거 비가 많이 우리들 와가지고. 우리들 만나고 예. 해요.